오늘 2024년 3월 23일 매일 경제 기사에서 저의 정치 코멘트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매일 경제 3월 23일 날짜에 누가 쌍용차 사나 하고 욕했는데 아 몰랐다. 또 대박 예감. 환골 탈퇴 KGM이라는 매일 경제 오늘 기사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기분이 듭니다. 뭐 물론 그 쌍용이 아주 우리 한국에서도 견고하고 좋은 차 만들기로 소문난 쌍용이 뭐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좀 마음이 아팠는데 또 그 중국에서는 그 쌍용차의 모든 그 기술을 다 빼먹어 버리고 또 이제 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속상한 상황에서도 저는 44년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섯 개 자동차를 바꿨는데 그 중에서 네 대가 쌍용차예요. 뭐 그러든 말든 계속 쌍용차를 샀어요. 쌍용차가 아주 잔고장도 없고 견고하고 또 우리가 이제 조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조각 전시 있고 뭐 이럴 때면은 계속 여기 기촌하기 전까지는 뭐 작품 활동했으니까 뭐 전시에 이제 작품 다이 넣고 또 작품이 들어가고 그러려면 공간이 넓고 견고한 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쌍용차를 그렇게 애용했는데 작품 전시에 나갈 때마다 작품대나 조각 작품을 싣는 견고하고 층거가 높은 쌍용차가 유리하고 쌍용차는 견고하고 잔고장이 없고 다른 차가 내 차를 옆구리에 박았는데도 저기 저 반포대교에서 삼성 그 백화점 있죠 거기 반포 저 잠수교하고 대교 올라가는 그쪽에서 강남 성모병원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직진해서 가는데 옆구리에서 우회전에서 들어온 차가 내 차를 박아버렸어요. 신호받고 가는 차를. 그런데 그때 차가 내 옆구리를 그 신호받고 좌회전해서 오는 차 그 팔리스 호텔 쪽에서 좌회전 받고 여기 그 삼성 그 신세계 백화점 가려고 이렇게 좌회전 차 하고 오는 차를 갖다 옆구리를 박아버렸는데 그때 렉스톤이었는데 그런데 뻥긍 소리가 나면서 그냥 그 박은 차가 승용차였는데 그냥 앞이 막 부서지면서 본네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번잡한 데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박은 차는 앞에 범버가 다 내려앉고 찌그러졌는데 내 차가 이제 이 사람이 신호받고 오는 차를 박았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뭐 어디 흠집이 있으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차가 옆구리를 박힌 차는 내 차인데 멀쩡하더라고요. 흠집 하나 없는 거예요. 뭐 옆구리라서 뭐 앞이나 뒤 같으면은 내부 뭐 기계가 어디 고장 났으니까 차량 번호라든지 이거 적겠지만 옆에 그냥 옆구리를 박았기 때문에 차가 경고해서 아무런 흠집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박은 차만 그냥 폭삭 내려앉았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어떤 차는 또 뭐 내 뒤를 박았는데 지만 부서지고 내 차는 또 멀쩡하더라고요. 정지해 있는 차를 갖다 뒤에서 박아버리는 경우.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44년 운전하는 중에 다섯 대 차를 바꾸면서 네 대를 쌍용차를 계속 타고 있는데 참 잔고장이 없고 디자인도 좋고 견고하고 또 쌍용차 자체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육중한 맛이 디자인이 있어서 좋아요. 또한 쌍용차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속상했는데도 다시 우리 기업이 인수해서 더욱 우리 쌍용차를 애착을 가지고 찾는 이유는 또 이번에도 쌍용차로 또 바꿨어요. 시골에서 이제 사니까 이번에는 넥스톤 쌍용차 스포츠를 사서 속에 이제 짐칸에다 막 여러 가지 염소도 싣고 뭐 여러 가지들 실을 수 있죠. 뭐 시장 보면 잔뜩 한 달치를 사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착이 가는 이유가 쌍용 자동차는 계속 기술 개발을 쉬지 않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대충 만들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참 그 우리 또 다시 우리 기업이 인수해서 더욱 쌍용차가 제자리에 서도록
하고 이번에도 우리 국민 품으로 다시 돌아온 쌈용차를 옛날 그때 명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더 좋아지고 더 개발하고 그래서 다시 찾는 자동차로 변했다니까 쌍용차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고 고맙기가 그지 없어요. 난 고마워요. 그래서 다음에 또 쌍용차를 또 살려고 그래요. 이 차도 이제 앞으로 내가 70대 중반인데 대충 우리가 저 쌍용차를 하나 사면 10년씩 내가 탔는데 또 다시 이제 내가 수명이 길어서 10년 타고 이제 뭐 3~4년 된 차인데 이제 10년 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살아 있을는지는 하나님이 또 저를 사용하시려면 또 뭐 또 다시 10년 후에 또 쌍용차를 또 사게 되겠죠. 우리 국민차로서 다시 우리 품에 돌아온 쌍용차를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많이 이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누가 쌍용차 너무 남한테 넘어가버린 차를 누가 사냐 그랬는데 오늘 매일경제 3월 23일 날짜에 욕했는데 뭐 또 대박예감 뭐 황골산 탈퇴 KGM 그래서 오늘 매일경제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가운 기분이 들어서 몇 마디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